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턱뼈 있지. 우리 이거 턱뼈를 확대한 거야. 이게 우리 피부를 벗기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아빠 이게 뭔데? 뼈. 턱뼈야. 하면 이거 움직이는 하면 턱이 움직 내려가지. 그치? 얘는 봐봐. 이빨은 못 움직이잖아. 이빨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여기 어떻게 움직여 하면은 여기에 이게 근육이야. 근육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 이따 가져.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 하고 있지. 이빨에도 피가 가요. 이렇게 여기 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목이라고? 턱, 여기 턱이야. 여기는 저 튀어나왔지. 이렇게 뼈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잖아. 그거야. 이건 침샘, 침 나오는 부분. 이건 턱밑샘이라고, 이거는 혐의샘. 이건 뭐야? 이거는 뼈가, 우리 뼈가 되게 단단하잖아. 근데 뼈 안이 다 뼈로 된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 있어. 이거 골수라고 해, 골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피를 만들어, 피.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피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 피도 죽어. 그 혈구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죽거든. 앞니는 두 개. 이쪽에 두 개, 앞니가. 그리고 송곳니, 그다음부터 다 어금니야. 우리가 이빨 안 닦으면 이빨이 썩어서 이빨 아프다 그랬지. 왜 아프냐면은 이 노란 거 있지, 이거 노란 거. 이게 신경이야, 신경. 이 보면은 노란 거 지나가지, 노란 거. 이게 신경이야.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신경이 없지. 여기는. 그래서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충치가 생겨도 안 아파. 충치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노란 게 상아질이라고 하는 거거든. 상아질. 이 상아질까지 다 없어지고, 빨간 게다 드러난 거야, 빨간 거. 이 빨간 건 치수라고 그래, 치수. 치수까지 충치가 가면 엄청나게 아파. 왜냐면은 이 치수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충치가 주로 어디 생겨? 옆부분에 생겨, 옆부분에. 여기 앞에만 닦이고, 요 가장자리 있잖아, 이 사이. 이빨하고 이빨 사이는 잘안 닦이는 거야. 한번 신경을 주고 한다고? 가도,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갔잖아, 빨간색까지. 그러면은 계속 아파. 통증이 계속 생겨. 하루 종일 아파. 그러니까 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여기다가 인공적인 걸막 집어넣어. 사람이 일부러. 근데 봐봐, 이거 천천히 잘 닦으면? 천천히 잘 닦으면 이런 게안 생기지. 이 하얀 부분을 백악질이라고 하거든? 백악질? 에나멜질이라고 하고. 우리 인체에서 제일 단단한 뼈야. 여기 혀가 이렇게 있어. 이건 혀 밑에 있다 해서 혐의샘. 이거는 근육. 근육이야. 우리 턱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치? 턱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밀 수도 있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근육이 역할이 뼈를 움직이는 거야, 근육 역할이. 그리고 이 하얀 건 인대다, 인대. 뼈를 연결시켜주는 걸 인대라 그래. 이빨도 봐봐. 이빨도 인대 없으면 그냥 막 빠지겠지? 첫 번째 맞아? 맞아, 앞니. 오, 앞니. 그래, 맞아. 그거는, 그렇지, 작은 어금니. 또. 빠진 근데 이빨 사이. 다시 헤로 나왔어. 음식, 이빨은 다시 안 자라. 악어 같은 애들은 평생 이거 빠졌다가 생겼다, 해. 악어 이런 애들.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하얀 거. 여기는 한번 다르면 다시 안 생겨. 피는 어디에 다 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거의 다 가. 대표적인, 안 가는 데도 있어, 대표적으로 뭐. 연골 이런 데 피가 안 가거든, 연골. 연골 이런 것도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돼. 피가 안 지나가거든.